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를 살펴보는데요. 복습합시다. 앞에 나온 세 개 교회 이름 기억하시죠? 맨 먼저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그리고 오늘 두아디라 교회예요. 앞으로 세 개 교회가 남았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아, 여러분 이제 뭐 실력이 일취월장하시는 것 같아요. 이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는 각각 보냈지만 일정한 패턴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맨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뭐죠? 그리스도의 칭호,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말씀하신다.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 나 여호와가 말씀하노라 뭐 이렇게 하는 그 구약 성경의 이미지를 따온 거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분이 말씀하신다 이런 패턴으로 되어 있고요. 맨 먼저 무슨 얘기가 나와요? 칭찬을 합니다. 먼저 이렇게 부추겨주고 칭찬하는 얘기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죠? 책망이 나와요. 아, 여기 네, 화면에 띄우셨네요. 예, 책망할 일을 얘기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나 앞에 칭찬했는데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책망을 하고 나면 경고 또는 권면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겠다 또는 이렇게 해라 이런 권면이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속, 축복의 말씀이 나와요. 그냥 혼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분이에요. 자, 이렇게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더 살펴보겠는데요. 맨 먼저 그리스도의 칭호가 여기서 어떻게 나오느냐. 다른 편지들을 보면 대개 두 개의 칭호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살펴본 버가모 교회는 하나만 나왔고요. 오늘은 세 개가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눈이 불꽃 같은 분, 그 발이 빛난 청동 같은 분. 우리 성경에는 그냥 주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동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을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에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덧붙여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딱 여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번역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맨 뒤에 나온 걸로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맨 앞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청동 같은 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청동 같은 분은 하나님의 아들을 수식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여기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다른 편지에는 나오지 않는 표현을 붙이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뭘 강조하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 세 번에 걸쳐서 이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을 아주 해박하게 인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이사야서라든지 또 다니엘서 같은 그런 내용을 많이 인용하면서 그걸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좀 놀란 게 이게 누가 쓴 책이에요? 누가 쓴 편지예요? 사도 요한이 쓴 책이죠. 사도 요한이 쓴 편지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어요. 어부. 조금 배를 가지고 있어서 부자긴 했지만 그 뭐 부모님이 부자였지. 근데 어부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구약 성경을 해박하게 알 수 있을까? 이게 참 신기해요. 그것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이게 사도 요한이 쓴 거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사도 요한같이 그 출신이 별로고 그가 많이 배운 사람 아니었지만 그러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구약 성경을 아주 통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성경을 통달하는 그런 지혜를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을 아주 해박하게 인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여러분 그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 뒷부분 27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구절이 시편 2장 9절의 인용이에요.
거의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시편 2장 9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굉장히 유사하죠. 그러니까 지금 시편 2장 9절을 여기다 갖다가 인용을 해놓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2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나와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 2장은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철장으로, 이게 아이언 스태프, 그러니까 쇠몽둥이, 쇠지팡이죠. 쇠몽둥이로 그들을 깨트리고 질그릇같이 부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역할이 심판자예요. 심판자. 하나님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향해 계략과 음모를 꾸미는 세상의 왕들과 통치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분이란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추가한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심판자로서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 갖다가 이제 써놓은 거죠.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주석 같다, 빛난 청동 같은 분이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심판자의 모습이죠. 이 호칭도 다니엘서 10장 6절에서 인용해 온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6절을 보실까요? 제가 이 요한계시록이 다니엘서를 많이 염두에 두고 쓰여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몇 번 다니엘서하고 이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들과 연결된 내용을 지난 3시간 동안 살펴봤어요. 여기에도 마찬가지인데 다니엘서 10장 6절에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나타난 그분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여기 보니까 눈이 횃불 같고, 그러니까 눈이 빛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발은 빛난 놋과 같았다. 그게 청동, 주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있는 그분과 여기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의 그분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어요. 그러면 다니엘서에 나타난 그분의 역할은 뭐냐?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심판하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왜 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 또 두 눈이 빛나고 그리고 발은 청동같이 빛나고 있다라는 그 표현을 썼는지 이제 아시겠죠. 또 하나가 있어요. 제가 각 교회에 보낸 그 편지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호칭은 그 교회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서 붙였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일곱 뼈를 붙잡고 그리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라는 표현은 뭐라고 그랬죠? 그 당시 에베소에 황제가 그려지고 그 황제가 별을 붙잡고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있는 그런 동전 모양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황제가 아니라 이 땅의 권력자가 천지의 운행과 인간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썼다 말씀드렸죠. 또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극심한 박해, 죽음까지 이르는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던 서머나 교회를 염두에 두고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에 좌우의 날선검이라는 표현은 당시 버가모 교회에 주둔했던 총독이 그 검의 권리,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검의 권리라는 것이 주어졌는데 실제로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는 것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이런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에 두아디라 지역에 수호신이 있었는데 그 수호신의 이름이
아폴로 트림노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두아디라 지역에서 발견된 동전, 이 고고학의 발견이 여러 가지들을 밝혀냈는데요.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 동전이 발견됐는데 그 동전에 보니까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한쪽에는 트라이아누스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다른 한쪽에는 망토를 걸친 그 트림노스라고 하는 수호신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게 여기 있었어요. 그 당시에 아폴로는요, 제우스의 아들, 그리고 황제는 제우스와 함께, 황제는 아폴로와 함께 제우스 신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퍼뜨리고 있던 그런 때였어요. 그런 두아디라 지역에 대해서 편지를 쓰면서 제우스나 아폴로나 이 트림노스가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굳이 이 표현을 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에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표현은 당시 황제들이 신의 아들로 불렸던 것을 빗대서 그들이 신의 아들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는 구약 본문의 바탕을 두고 그리스도의 심판자의 모습을 강조함과 동시에 이 두아디라 지역에 만연해 있었던 아폴로 트림노스 숭배 또는 황제 숭배, 이것을 배척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표현들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청동 같은 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니엘서 10장에 있는 표현을 가져다 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심판자의 모습이에요. 특별히 빛난 청동 같은 발, 이것은 이세벨과 그 거짓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들이 보이는 모든 적대 행위를 다 무찌를 수 있다. 우리 어떻게 얘기합니까? 적들을 물리칠 때 짓밟는다 그러잖아요. 발로 밟는다. 이제 그런 표현을 염두에 두고 쓴 표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결론적으로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호칭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심판자이시고 그분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숨은 생각, 우리의 감춰진 죄를 다 알고 계시고 들여다보시고 밝히시고 그리고 빛나는 청동 같은 그 발로 이 세상의 모든 대적들을 짓밟고 물리치신다,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호칭을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합니다. 어떤 칭찬을 했는지 19절 보실까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서도 전형적으로 내가 아노니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주님은 다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신실했는지 다 아세요. 내 아픔도, 내 상처도, 내 실패도 다 아세요. 내 마음 다 아시는 분. 여러분,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도 내 마음 모르지 않아요. 나랑 가까이 몸부치고 사는 사람도 잘 모르지만, 내 배 알아서 낳은 자식도 나를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내가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도 그분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섯 가지를 칭찬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 명사가 다섯 개 나오는데 첫째로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얼핏 보면 다섯 가지처럼 보이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맨 앞에 사업이라고 나온 단어가 메인이고 나머지 네 개는 그것을 설명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이게 뭐 복잡하게 히브리어 문법적으로 그런 건데 뭐 히브리어 문법까지는 헬라어 문법까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 없고, 그러니까 나는 너의 사업을 안다. 그 사업은 너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다,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번역의 문제를 좀 지적할 게 있는데 여기 사업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에르가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게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에도 나오고 또 사대 교회에 대한 칭찬에도 나오고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에도 나와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칭찬에도 나와요. 이 에르가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는 이걸 다 행위라고 번역을 했어요. 행위, 너의 행위를 안다. 근데 여기서는 사업이라고 번역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성경 번역을 하면서 같은 단어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같이 번역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다르게 번역을 해서 좀 헷갈리게 만든 경향이 있죠. 아무튼 그리스도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의 행위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행위가 뭐였냐? 사랑, 믿음, 섬김, 인내였다라고 하는 거죠. 보세요. 두아디라 교회가 네 가지나 칭찬받았어요. 그들의 사랑, 그들의 믿음, 그들의 섬김, 그리고 인내. 이게 네 가지 칭찬받았잖아요. 여러분, 네 가지나 칭찬받았다는 건 이 교회가 좋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더구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나중이 처음보다 낫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칭찬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처음이 제일 나요. 나중에 갈수록 별거 없어. 근데 이 교회는 나중이 더 낫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거거든요. 여기 그들의 사랑을 안다 그랬어요. 아가페라고 하는 건데 이건 두 가지 의미일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성도 서로 간의 사랑.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볼 때 에베소 교회는 뭐가 부족했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죠. 그것과 비교해 보면 이 교회는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칭찬이 믿음이에요. 피스티스. 이것 역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기도 하고 또 성도 서로가 서로를 향한 믿음이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만큼 서로를 믿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요,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서로를 믿어줘야 돼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나? 저 사람이 사이비 아닌가? 저 사람 뭐 괜찮나? 이런 의심의 눈으로 보는 공동체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면 하나님을 믿는 만큼 서로를 믿어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두아디라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세 번째는 섬김, 디아코니아 그랬어요. 여러분, 섬김이라는 단어가 계시록에 여기만 나와요. 근데 신약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신약성경 전체에 33번. 또 여기서 파생된 단어까지 치면 37번이나 섬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자발적으로 더 나아가서 희생적으로 돌보는 것, 그것을 섬김이라고 해요. 이 교회는 섬김이 있는 교회였어요. 네 번째는 인내, 휘포모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인내는 요한계시록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6번이나 이 휘포모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왜냐하면 계시록의 배경이 됐던 시대가 박해가 극심했던 시대였거든요. 이 박해를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인내하는 힘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또 인내하는 교회였다. 그러니까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서로를 신뢰하고 그리고 서로를 섬기고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교회였으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였죠. 더구나 처음보다 갈수록 그것이 더 깊어지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좀 극찬을 받은 그런 공동체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쳤으면 좋으련만 예외 없이 여기도 뭐가 나오죠? 그런데 너희에게 책망할 일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책망의 내용이 뭔지 20절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서도 전형적인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다 이런 문구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책망의 내용은 행음과 우상 숭배예요. 이거는 버가모 교회랑 똑같아요. 버가모 교회는 근데 순서가 바뀌었지. 우상 숭배가 먼저 나오고 음행을 나중에 얘기했는데 여기는 순서를 바꿔서 두 가지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버가모 교회 지난 수요일 날 버가모 교회 책망할 때 구약 성경에 누구 얘기를 인용했죠?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일주일 만에? 구약 성경에 누구 얘기했어요? 발람 이야기했죠. 너희가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도다 그랬잖아요. 이제야 고개를 끄덕거리시네. 그래서 제가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
지난 시간에는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는 발람의 이야기를 인용을 해서 그들의 죄를 책망했는데 오늘은 구약 성경 중에 누구를 인용했어요? 이세벨 얘기를 꺼내왔어요. 여러분 이세벨이 구약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그건 아시죠? 네. 웃는 분이 있고 무슨 소린가 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세벨이 어떤 인물이었느냐?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렸을 때 북이스라엘의 일곱 번째 왕이 아합 왕이었어요.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사악한 왕으로 불리는 왕이에요. 그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이었습니다. 이 이세벨은요, 아합 왕을 사실은 좌지우지하던 인물이었어요. 아합이 그렇게 악독한 왕으로 기록되는 데는 거의 이세벨의 영향이 절대적이었어요. 이 이세벨은 원래 페니키아 여인이었습니다.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이었어요. 여러분 엣바알이라는 이름을 딱 들으면 뭐가 떠오르세요? 벌써 바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엣바알은 바알과 함께한 자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의 아버지는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는 인물이었어요. 그가 원래 바알의 제사장이었는데 이 페니키아 시돈 왕 펠레스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이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아주 독실하게 섬기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이 아합 왕에게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남편을 꼬드겼죠. 그래서 아합이 이 아내 말을 듣고 바알의 제단을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곳에 산당에 이 바알의 신상을 세우고요.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그 바알 사당에 두게 하고 전대미문,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을 정도로 우상 숭배를 아주 나라에 가득하게 만들었던 그런 왕이 아합이었어요. 그는요, 굉장히 흉악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 배후에는 전부 이세벨이 있었어요. 이를테면 여호와의 선지자들,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행동을 하고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지원했죠. 여러분 아시죠? 그때 누가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대결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결했죠. 그게 이 이세벨 때였어요. 그리고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거짓 증거를 해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도 아시잖아요. 아합이 그 포도원 갖고 싶었는데 이 나봇이 안 팔겠다 그러니까 왕인데도 불구하고 속상해갖고 막 그냥 우울증에 빠졌어. 그랬더니 이세벨은 뭐라 그래요? 아, 이 못난 남자 같으니라고. 응? 당신이 왕인데 그거 하나 해결 못하냐고. 내가 하겠다고. 그래서 음모를 꾸며서 이 나봇을 죽게 만들었죠. 정말 대단한 여자였어요. 그리고 엘리야와 갈멜산 대결에서 패배한 이후에도 정신 못 차리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쫓아다니니까 엘리야가 겁이 나가지고 도망다니다가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하나님 날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내가 이 이세벨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아무튼 굉장한 여자예요. 뭐 여자는 다 굉장하지만. 네. 결국 이세벨이 엘리야의 예언대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이세벨을 잡으러 오는데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자기가 죽음이 임박해 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하다 죽은 줄 아세요? 화장하고 머리 고치고 있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수종들던 내시에 의해서 산채로 궁궐에서 밖으로 던져져 가지고 그래서 피를 흘리고 죽고 그의 그 시체를 개들이 뜯어먹는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죠. 이 이세벨의 이름은요. 그런데 놀랍게도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순수한, 순결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인물이 이세벨이었어요. 이 이세벨은 발람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타락의 길로 이끌었고 아합 왕은 그녀를 제지할 만한 그런 힘을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면서 이 이세벨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실제로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그 사람의 이름이 이세벨은 아니었을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 여인을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그를 용납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 교회 안에 교인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어떤 선지자를 자칭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마치 천년 전에 죽었던 이세벨이 환생한 것처럼 이 여선지자는 신적 영감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성도들을 현혹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려서 사람들을 타락의 길로 이끌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냥 환상 봤다 그러고 꿈 꿨다 그러고 계시 받았다는 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제가 그런 현상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상도 보여주시고 계시도 보여주세요. 그러나 환상이라고 해서 계시라고 해서 다 덜컥덜컥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예레미야 20장 이세벨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발람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함부로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자들을 주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 믿음이 굳건해야 되고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내게 계시를 주시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제게 계시를 주신 법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계시는 믿음으로 받으시되 여기저기 계시 받는다고 무슨 돌아다니고 그러니 하시면 안 돼요. 자, 불꽃 같은 눈을 가진 그리스도께서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 꾀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꾀어라고 하는 단어가 플라나오라고 하는데 계시록에 세 번 나와요. 요한계시록 13장, 19장, 또 18장 이렇게 여러 번 나오는데 거짓 선지자, 음녀 바벨론, 사탄에 속이는 행위 이럴 때 이 플라나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표현할 때 이 플라나오라는 동사가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의 이 행위가 얼마나 악독했는지를 잘 표현해 주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미혹하는 이들이 있어요. 이 시대에 특별히 많아요. 그리고 이 아틀란타 같은 경우에도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활개를 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늘 각성하고 정말 영적으로 깨어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여자 이세벨이 사람들을 미혹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음행을 저지르게 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게 한 거예요. 이건 버가모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음행과 우상 숭배는 두 개의 죄라고 하기보다는 같은 죄예요.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당시에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고 그런 행위가 자연스럽게 이 음행과 연결되었던 그런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두아디라 교회, 다른 교회도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그 상인 조합, 길드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그 단단했는지 근데 특별히 두아디라 교회 지역에 이 길드가 많았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비문들을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어떤 조합들이 있었냐면 양털 노동자 조합, 직물 제조업자 조합, 외투 제조업자 조합, 가죽 세공업자 조합, 토기장이 조합, 제빵사 조합, 재화공 조합, 청동 수공업자 조합 이런 이름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온통 조합들이 만들어져가지고 근데 이 조합들이 단지 동종업계 종사자들이 침묵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모였을 뿐만 아니라 이게 다 당시에 우상 숭배, 종교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거기서 비즈니스 하려면 거기서 일자리를 얻으려면 이 조합에 들어가지 않고는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텃세가 너무 심하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있으니까 거기서 벗어나서는 제대로 비즈니스 할 수가 없어요. 잡을 제대로 가질 수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과 어울려야 되는데 그들과 어울리다 보면 관행에 따라서 그들과 함께 제사에도 참여하고 재물도 먹게 되고 그러면서 흥청망청하게 되는 거예요. 이 딜레마를 해결해 주는 그런 문제가 늘 고민스러웠던 거죠. 그런데 이 여자 이세벨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준 거예요. 야, 우리가 세상과 어떻게 담쌓고만 살 수 있겠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적당히 해, 적당히. 이런 가르침에 사람들이 넘어가 버린 거죠. 24절에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 그러니까 이 사탄의 깊은,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아름아름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무너뜨린 거예요. 자, 이제 21절 한번 보세요. 이 대목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의 특징적인 부분인데,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그에게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그 여자 이세벨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회개할 기회를 이미 주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해야 돼요. 지금은 은혜 받아야 될 때고 지금은 회개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 죄의 인력이라는 게요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사람이 좀처럼 회개하기 어려워요. 죄에 한번 이끌리게 되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걸 알아요. 그리로 가서는 안 되는 걸 알아요. 돌이켜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인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고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지면 강팍해질수록, 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지만 거부했던 이세벨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기 볼지어다 라고 시작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부터 주어지는 얘기가 중요하니까 주목해라, 그런 거예요. 주목, pay attention,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본문에 보시면 던진다라는 표현이 두 번 나와요. 이 동사가. 그러니까 그 여자 이세벨, 회개하지 않고 음행에서 돌이키지 않는 여자 이세벨을 던진다. 근데 이 동사를 두 번 쓰고 어디에 어떻게 던지느냐. 첫 번째, 이세벨을 침상에 던질 것이다 그랬어요. 이 침상에 던진다는 표현이 어떤 거냐 하면요, 히브리인들이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의 결과로 병들게 하는 것, 그런 병으로 하나님이 천벌 내린다고 그러죠. 그것을 침상에 던진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침상은 병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을,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악한 일을 꾸미고 있는 이 여자 이세벨을 침상에 던져버린다. 그러니까 병들어 죽게 할 것이다. 그런 심판의 표현이에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침상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클리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클리네가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 식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고대인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한 게 아니라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했어요. 그 비스듬히 눕는 카우치 같은 것을 클리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뭘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을 나눠 먹으면서 그 식탁에서 모여 앉아가지고 음란한 일들을 하고 우상 숭배를 했던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거기에 던져버리겠다, 그런 표현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던져버리겠느냐, 누구를 던질 것이냐, 그 다음 보세요.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다. 여자 이세벨은 침상에 던진다고 그랬고,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 그 가르침을 용납하고 그 가르침에 넘어간 사람들은 큰 환난에 던질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환난이라고 하는 게 앞에서 얘기하는 침상과 같은 거죠. 고통, 고난, 그런 거죠. 이렇게 이세벨과 그 추종자들에게 내릴 처벌, 침상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환난에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언급한 후에 23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일 것이다. 여기서 자녀라고 하는 것은요, 아마도 육신의 자녀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영적인 자녀를 의미한다고 보는 게 더 옳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의 편지, 요한계시록이나 요한 1, 2, 3서나 이런 게 보면 영적인 자녀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자 이세벨, 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그의 가르침을 용납하고 그를 따르던 그런 그의 영적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여기서도 이 사도 요한이 구약 성경, 특별히 그 아합 왕의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여기 그의 자녀들을
죽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아합 왕이요, 그 이제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실권을 한 다음에 이 이세벨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건물에서 궁전에서 밖으로 던져져서 죽임당했잖아요. 지금 그것 여기 던질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그 이세벨이 실제로 죽었던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합의 자녀 모두 70명이었어요. 이세벨의 자녀들은 다 아니었겠죠. 어쨌든 70명의 자녀들이 예후에 의해서 모두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여기에 그를 추종하는 자들은 자녀들을 죽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경고의 말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설명이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 그랬어요. 앞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칭호 중에 뭐가 있어요? 눈이 불꽃 같은 분이라고 그랬죠. 눈이 불꽃 같은 분이라는 얘기는 환하게 우리를 꿰뚫어보는 그런 분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핀다고 그랬을 때 뜻과 마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뭐냐 하면 네프로스와 카르디아예요. 이 네프로스와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이거 자막 좀 띄워주세요. 네프로스와 카르디아. 네프로스는 콩팥이에요. 신장. 그리고 카르디아는 심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가시면 그 심장 닥터를 카디올로지스트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심장마비는 카디아고 레스트가 이 카르디아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네프로스 콩팥, 카르디아 심장. 그러니까 하나님은 콩팥과 심장을 살피신다고 그런 직역하면 그런 뜻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은 콩팥과 심장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 진실한 감정과 내면의 욕망이 숨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시면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신 분들은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이 떠오를 거예요.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어떤 건지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아 생각날 거예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 말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아, 하나님은 심장 닥터인가? 하나님은 무슨 콩팥을 살피는 내과 의사인가? 그런 뜻이 아니고 심장과 폐부를 시험한다는 것은 우리의 숨은 생각, 우리의 의도 이런 것들을 다 살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숨은 생각, 속생각까지를 다 들춰서 그대로 갚으시는 분이다. 이게 예레미야 17장 10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 요한이 그 예레미야 17장 10절의 말씀을 여기 인용해서 눈이 불꽃 같은 그분이 회개할 줄 모르고 거짓 가르침을 전파하고 있는 이 여자 이세벨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그 숨은 생각, 그의 욕망 이런 것들을 다 들춰서 그대로 보응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콩팥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는지, 우리가 무엇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신 분이심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편지는 24절, 25절에서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또 다른 그룹을 향해서 말씀해요. 보실까요?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게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데 다른 교회에는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두 무리가 있었어요. 한 무리는 자칭 선지자였던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고 그 가르침을 따랐던 무리가 있었고 또 어떤 무리가 있어요? 이 교훈을 따르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은 그런 순수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다른 짐으로 지울 것이 없노라 얘기했어요. 다른 짐 지우지 않겠다 그런 얘기인데, 이것도 원어를 알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운 게 짐을 지우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는 발로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이 발로가 어디에 쓰였냐면 이세벨을 침상에 던질 것이다.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을 환란에 던질 것이다 할 때 그 던지다라는 단어가 발로예요. 그러니까 이세벨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침상과 환란에 던져버릴 것이고 그를 따르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아니하는 너희는 내가 던지지 않겠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랬어요.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일 잘하고 있어. 너희가 믿고 있는 너희 믿음, 너희가 행하고 있는 그의 행동, 이 모든 것 굳게 붙잡고 있어.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있지, 너희가 서로 신뢰하고 있지, 너희가 서로를 돕고 섬기고 있지, 너희가 이 상황을 견디고 있지, 그거 그냥 하면 돼. 내가 다른 거 요구하지 않을 거야. 다른 짐을 너에게 던지지 않을 거야. 그냥 지금 그대로만 하면 돼.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없어요. 뭐 새로운 거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나의 순수한 믿음 그거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네가 지금까지 신실하게 잘해왔잖아. 역경도 이겨내며 인내해왔잖아. 남을 도울 수 없는 형편에서도 남을 돕고 섬겼잖아.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사랑하고 믿어주기 어려운 사람 서로 믿어줬잖아. 그거 지키고 있으면 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까지 해왔던 좋은 일이 있었다면 그것 끝까지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붙들라고 그랬어요? 내가 올 때까지. 내가 올 때까지. 여러분 내가 올 때까지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이 말씀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위로가 돼요. 내가 지금 끝까지로 견디고 있는데 이거 언제까지 견뎌야 될지 몰라. 내가 끝까지 견딜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 어디까지 견디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내가 꼭 갈 거야. 그때까지만 견디면 돼. 여러분 그러면 용기가 생기겠죠. 그래 엄마 올 때까지만 참으면 돼. 그때까지만 견디면 돼. 우리 주님 올 때까지만 견디면 돼. 또 하나는요 두려운 말씀이기도 해요. 내가 다시 온다는 거거든요. 주님 다시 온다는 거거든요. 잘 견디다가 그때까지 견디지 못하고 놓쳐버리면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심판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붙들고 있는 거 그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잘 붙들고 견디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권면과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다른 교회에게 주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이기는 자에게는 그렇게 아주 전형적인 문구가 나오죠. 이기는 자에게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있어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이걸 추가했어요. 여기 끝까지라고 하는 표현, 조금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언제까지죠? 한정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주님 곧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는 걸 믿을 때 견딜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주님 오신다는 걸 알 때 변절하지 않는 거예요.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독립운동을 목숨 걸고 했는데 언제 변절해요? 언제 독립이 올 줄 모르니까. 그래서 8.15 해방이 됐을 때 그 친일을 했던 사람들의 입에서 한결같이 터져나온 얘기가 뭐예요?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지. 독립이 이렇게 올 줄 몰랐지. 견디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 오시는 것을 굳게 믿고 그때까지 견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뭘 붙들어라? 그리스도의 행위를 붙잡고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지 말고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를 범하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에게 두 가지 상이 주어진다 그랬어요. 자, 첫 번째는 뭐죠? 만국의 권세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 열방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는데 그 권세를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쇠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고 민족들은 마치 질그릇이 부서지듯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편 2장 9절의 인용이거든요. 이 표를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 표를 보시면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2장 28절 29절과 26절 27절과 시편 2장 8절 9절을 제가 이렇게 나열해 놓은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은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렇게 돼 있고 시편 2장은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라고 돼 있고 시편에는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 같이 부수리라. 굉장히 유사하죠. 그러니까 시편 2장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인용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철장이라고 돼 있는데 좀 어려운 단어예요. 이렇게 번역을 옛날 성경이라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이게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 iron step, 그러니까 쇠몽둥이 또는 쇠지팡이 그런 뜻이에요. 이 쇠지팡이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왕이 그 권위의 상징으로 쇠로 만든 그런 상징적인 지팡이를 쥐고 있었고 또 하나 그 쇠지팡이를 쥐고 있었던 게 목자들이에요. 양을 치는 목자들이 이 나무 지팡이에다가 이 쇠를 둘러가지고 양들이 말 안 들을 때 좀 양들은 이게 좀 몽둥이를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그 쇠몽둥이가 있었어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질그릇 부수듯 할 것이다. 이것은요. 얼마 전에 우리가 주일 예배 때도 설교 드렸습니다만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토기장이 비유를 염두에 둔 거예요. 그 토기장이 비유해 보시면 하나님이 그 토기장이를 예레미야에게 가서 보라고 하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죠?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다가 제대로 안 빚어지면 그냥 뭉개버리는 그 장면을 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데도 도자기가 제대로 안 내면 어떻게 되죠? 다 깨트려버리죠. 그 장면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요. 두아디라 지방에도 토기장이 조합이 있었어요. 그릇을 많이 만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토기장이 질그릇 깨트리는 얘기를 했을 때 두아디라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그게 뭔지 머릿속에 다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쇠지팡이나 깨진 질그릇이란 두 이미지는 그리스도의 권세는 다스리는 권세만이 아니라 깨트리는 권세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어요. 이 깨어짐, 부서짐이요.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깨어짐이 있어야 다시 만들어질 수 있어요. 부서지는 사람만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깨어질 때가 있어요. 부서질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망가질 때가 있죠. 일그러질 때가 있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부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프고 그게 고통스럽지만 깨어짐과 부서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지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깨트리고 부서뜨리고 다 망가뜨리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다시 세워가시는 분이에요. 내가 헐고 다시 짓고 내가 부수고 다시 만들고 그러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혹시 살면서 깨어지셨습니까? 혹시 내 인생에 산산이 부서지셨습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시 지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7절에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던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이런 권세를 준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주신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은요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에게 뭐 하나 얻어먹으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세상 만국을 다스리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도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상은 뭐죠?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줄 것이다 그랬어요. 긴 설명이 없어요. 이것만 얘기했어요. 여기 새벽별이 뭘 상징할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새벽별, 새별이죠. 여러분 새별 보세요. 뭐 옛날에 북한에 새별보기 운동 뭐 있었다고 그러고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아침에 나오면요 하늘에 정말 빛나는 새별이 있어요.
이 샛별은 새벽의 신호예요. 밤이 길었죠. 수백만 개의 별이 밤에 밤하늘에 있었지만 그 별들은 그저 그냥 깜빡깜빡거리는 희미한 불빛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새벽에 떠오르는 이 샛별은 그 간밤에 있었던 그 별들과는 달라요. 그 샛별이 나타나면 새벽이 온 거예요. 아침이 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샛별 같은 분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이 샛별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샛별은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그분의 존재 자체가 밤이 끝나고 낮이 시작된다는 약속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아오면서 만났던 모든 어려움은 간밤이에요. 과거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샛별이 나타날 때, 그 샛별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앞으로 펼쳐질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샛별 같은 그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밤이 아무리 길었어도, 여러분의 밤이 얼마나 힘들었어도 이제 샛별을 보는 순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도 그랬고 오늘 두아디라 교회도 그랬고 우상 숭배를 계속 얘기해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뭘까?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우상 숭배를 이렇게 정의한 바가 있어요. 우상 숭배는 좋은 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바꾸는 게 우상 숭배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좋기는 하지만 그게 궁극적인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돈 좋아요 안 좋아요? 돈 좋아요. 좀 정직해지세요 좀. 돈 좋은 거예요. 저는 돈 좋아합니다. 근데 돈이요, 좋은 것이에요. 돈이 있으면 우리 삶이요 훨씬 더 나아져요. 그런데 돈이 궁극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좋은 돈을 궁극적인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을 망치잖아요. 여러분, 명예 좋은 거예요. 살면서 명예를 얻어야지. 그런데 그 명예가 좋은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게 궁극적인 것이 될 때 사람을 망가뜨려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명예를 추구하다가 망가집니까? 불명예를 얻잖아요. 여러분, 자녀도 그래요. 여러분, 자녀가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 제일 좋은 것을 꼽으라고 하면 당연히 자녀를 꼽겠죠. 그런데 자녀는 좋기는 하지만 자녀가 궁극적인 것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삼으니까 집착하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되죠? 자식이 우상이 됐잖아요. 자식이 우상이 되니까 자식도 망가지고 나도 망가져요. 여러분, 좋은 것이 궁극적인 것이 되고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을 대신하게 될 때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깨지고 부서지게 되는 거예요. 침상에 던져지게 되고 환난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우리 인생의 선물처럼 주어진 것들,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좋게 만들어주는 것들을 좋은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궁극적으로 만들어버리진 않았는지, 그래서 이세벨의 가르침에 현혹돼서 회개할 줄 모르고 사탄의 깊은 것에 빠지진 않았는지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그리고 만국의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긴 밤이 지나고 아침을 알려주는 그 샛별 같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상으로 주어지는 그날을 향해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